안녕하세요. 정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막대찌 재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재배는 제가 아랫번에 영상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강성돔 이야기 하면서, 전영민 낚시 강성돔 이야기 하면서 올라간 재배가 저 영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재배하고 똑같은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채비를 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원줄입니다. 원줄에서 지금 다 오는 겁니다. 자, 원줄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산매듭이 보이시죠? 요게. 자, 연산매듭이가 보입니다. 연산매듭이는 여러분들이 할지 아시게 된다면, 이거 두고 풀로 해주십시오. 한고풀이 아니고 두고풀로. 한고풀 했을 때는 많이 톱에, 낚싯대 톱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럴 할 때는 많이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리고 있는, 내가 수심을 만약에 뭐한 5m를 노렸는데, 수심을 한 5m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풀려서 6m 갈 수도 있고 4m 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점검을 안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 두고풀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두고풀로 매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한 번씩 이따가 한 번씩 풀립니다. 한고풀로. 두고풀로 한 주도 또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고풀로 하게 되면은 열풍 캐스팅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이거를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풀리가 있으면은 다시 양 사이드를 당겨주겠죠. 다시 양 사이드를 당겨주면 또 고정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고기 못 잡아내거든요. 이거를 첫째,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낚시입니다. 이게 자체가 연산매듭이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하얀 반달구슬이 들어가 있죠. 하얀 반달구슬. 자, 그다음에는 찌 홀드가 들어갔습니다. 찌를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찌 지금 홀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달리가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음부터 원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원줄 자체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쭉 당기 보면은 지금 찌 멈춘 고무가 올라오죠. 자, 찌 멈춘 고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찌 멈춘 고무에서 보면은 요 막대찌가 지금 같이 움직거리죠. 자, 지금 현재까지도 전부 다 원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찌 멈춘 고무에서 당기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자 원줄을 하고 지금 원줄에서 지금 찌가 이렇게 와가 있습니다. 찌 톱이 우리까지 왔죠. 자, 같이 잡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원줄에다가 톱을 하나 이어주십시오. 튜브를 하나 이어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핀에다가 튜브를 먼저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을 매겠죠. 도레에다가, 요핀 도레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매고 나면은 자투리를 요 안쪽 핀에다가 이어주십시오. 이어주고 나서 위에다가 여기에서 자투리가 나왔으면, 여기서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짜투리를.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채, 이제 바늘을 여러분들 달아줘야 할 텐데, 자, 막대찌는 잠시 놓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도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핀 없는 도레가 여기에 걸립니다. 핀 없는
도레가 여기에 걸립니다. 핀 있는 도레 자체는 제일 밑에 갑니다. 핀 있는 자체는 제일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막대지가 1호지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막대지를 1호지를 사용을 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도 1호로 써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1호로. 이해가시죠? 자, 요 채비로 지금 현재 송정에서 보면은, 요 채비를 지금 보면은 강성돔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강성돔이 조금 크게 나오는 거는 지금 한20 정도 이상 됩니다. 20 정도 이상이 되는데, 제발 그래 좀 작은 거는 방류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채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영상 안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어저께 유튜브 팬분이 저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채비를 꼭좀 올려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이 영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 막대지로 바늘 한 개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입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